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BJ 아시입니다. 자, 오늘은 대패 삼겹살 요 1.8kg거든요. 이게 다 1.8kg는 아니고 이거 말고 또 냉동실에 있는데 그것까지 해서 1.8kg 정도를 먹을 것 같아요. 너무 배부르면 남길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밥한 통, 밥 통에 있는 거밥한 통. 그리고 좌측 상단에 보면 그 소담스레라고 써 있잖아요. 그거 그 야식이 팬인 거 팬님이신 것 같은데 우리 집에 이거 보내줬거든요. 김치 한번 먹 드셔보시라고. 김치하고 깍두기를 보내줬는데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자, 이거랑 같이 해서 싸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상추하고 깻잎은 뭐 여기 있고 쌈장, 고추장 밑에 자 있어요. 자, 이거는 카카오 입수차 되겠습니다. 자, 김치 한번 먹어볼게요. 야, 김치 이렇게 생겼거든요. 소담스레라는 곳에서 보내줬는데 김치 그냥 먹어볼게. 맛있어. 김치 밥 올려 말아서 먹어주세요. 잠깐만요. 야, 배추김치 사이즈 봐. 이거 무지하게 큰데? 이거 말아서 먹으라고요? 말아서 한번 먹어볼게요. 시청자분들이 요구사항이 있었으니까. 김치를 말아가지고 밥에다. 김치 맛있네. 김치 맛있다. 상추하고 깻잎하고 해가지고 밥을 올려가지고 닭고기 한요 정도. 요 정도 올려서 쌈장이 보네요. 쌈장도 한요 정도. 요 정도 해가지고 먹을게요. 맛있겠다. 맛있어. 엄청 맛있네. 고기만 그냥 먹어볼게요. 고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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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넣어주세요, 밥. 야, 고기만 먹어도 맛있는데? 잘 먹을게요.
역시 대표 삼겹살이네. 어? 김치 한번 뒤집었어요. 어? 자, 이번에는 쌈을 싸서 먹어볼게요. 쌈을 싸서 이 정도, 어? 이 정도를 쌈장에다 푹 찍어가지고 어? 올려가지고 이번에는 김치를 한번 싸서 먹어볼게요. 김치에다가 삼겹살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말아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야.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네요. 다시 또 쌈장에 찍어가지고 미치겠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어떡해. 아, 진짜 너무 맛있어. 쌈장 다시 또 찍어가지고. 맛있어. 자, 배추김치 한번 더 먹을게요. 요거를, 요게 너무 크거든요? 가위로 한번 잘라야지. 자, 배추김치. 자, 지금 오른손 잡는데 젓가락질 왼손으로 잘하지 않습니까? 오른손 잡는데 젓가락질을 왼손으로도 잘해. 난리 없이 진짜. 왼손 스킬. 김치를 한번 싸서 먹어볼게요. 그냥 그리고 아, 미안합니다. 가로로 찢어서. 오호. 아, 이번엔
아까 수천남도 이번에는 고추장에 찍어 먹고요. 고추장에다가 초고추장. 맛있다. 그냥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어? 자, 이번에는 쌈장을 찍어 먹을게요. 쌈장을. 잠깐만. 일단 쌈을 싸가지고, 쌈을 싸서, 올린 다음에, 고기 이렇게 올리고, 고기가 진짜 많이 올랐다. 쌈장을 이렇게 푹 해서 이렇게 올리고, 한 번 더. 쌈장 이렇게 해갖고, 어? 먹는 거야. 이거. 이거. 맛있다. 고소해. 삼겹살이 고소합니다. 고소해요. 자, 다시 한 번. 그냥 찍어야겠다. 그냥 찍어가지고. 이번엔 밥 없이 그냥. 은근히 보면은, 대표 삼겹살 저기 무시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보면은 대표 삼겹살 무시하는 사람들 많은데, 아, 대표 삼겹살 진짜 맛있어요. 어떻게 사람들은, 어? 사람들은 막 저기, 야, 대패 삼겹살 그 맛없는 거 그거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진짜로 맛있어. 대패 삼겹살 저기 무시하면 안 됩니다. 대패 삼겹살은 맛있는 거요. 유천남들에서 보면 대패 삼겹살 무시하고 막 라면 무시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 제가 쌈장하고 초장하고 두 개 다 찍어 먹어봤는데, 쌈장에 찍어 먹는 게 나은 것 같아. 초장도 물론 맛있는데, 쌈장이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맛있다. 맛있다. 맨날 저 먹어. 야식이는 맨날 저기 라면만 먹는다고, 불쌍하게. 자, 라면만 먹는다고 막 그 야식이 보고 되게 불쌍하다고 이러신 분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사실 라면이 되게 맛있는 음식이고 되게 비싼 음식이거든. 잘 익었다. 야, 우리 회장님이 또, 와, 풍선을. 잠깐만요, 와. 야, 감동의, 야, 감동의 순간.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를 또 쌈장을 또 찍어가지고. 고맙습니다. 쌈장 찍어서. 여기 기름 빠지는 구멍 있어요. 맛있어. 맛있네요. 깍두기.
자, 대패 삼겹살. 밥통에 한 요만큼 남았어요, 요만큼. 아, 진짜 이거 봐. 기름 툭툭 떨어지는 거 봐. 와. 자, 우리 회장님께서 오늘 누적 별풍선 2,500개 고맙습니다. 이거는 김치를 먹어야지. 야, 우리 혜린 아빠님 팬가입 풍선 50개 고맙습니다. 와. 풍선 50개, 와. 야, 우리 회장님께서 또 별풍선 500개를 또 풍선 오는 누적 별풍선 3,000개 또 고맙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야, 이거 기름기 때깔 봐. 장난 아닌데, 이거. 대패 삼겹살. 다음에 대패 삼겹살하고 자, 야식이 방송에 열흘 컷 다 열흘 팬 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밑에서 슬쩍 흘리는 거 아닐까?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저분 예리하게 관찰하고 계시네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눈빛은 굉장히 예리하단 말이야. 예리해. 야식이가 이거를 버리는지 안 버리는지. 두 눈은 아주 부릅뜨고 쳐다보고 계시네요. 고춧가루 낀 것까지, 와, 진짜. 내가 그래서 입을 벌릴 수가 없다니까. 이렇게 하잖아.
고기에다가 고기를 먹고, 응? 오, 김치를 먹어. 고기 좀만 먹으면 다 익으면은, 아, 다 익으면 아니라, 고기 다 먹으면은, 자, 고기 또 굽도록 할게요. 좀만 기다려서. 자, 살을 빼기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 먹고 구울 거예요. 좀만 기다리세요. 차봉근 닮았어요? 맞습니다. 차봉근 닮았대. 와. 차봉근. 또 나왔다. 차봉근 또 나왔다. 봤어, 여기. 차봉근 박슬기. 김영철도 나와야 되는데. 차봉근이라고 옛날 유명한 축구선수 있죠. 저기 누굽니까? 유명한, 김재동. 차범근. 야, 이건 뭐야, 잠깐만. 밥솥이 지렸다, 이건 뭐야. 우리 수정하트 2794님께서 박슬기 지렸대. 와. 우영진. 송새벽. 내가 원래 송새벽이 누군지 몰랐는데, 옛날 나보고 저기 누가 송새벽 닮았다는 거야. 그래갖고 찾아봤어. 내가 누군지 아는데. 원래는 내가 몰랐어요. 누군지. 고기. 맛있어. 한 요 정도. 고기 한 판 먹고 지금 또 먹는 건데, 마치 처음 먹는 것처럼, 오, 잘 익었다. 좀 더 잘 익은 걸로. 이렇게. 만져가지고, 상추를, 쌈장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자, 요것도 되게 잘 익었어요. 자, 우리 찌벌리님 또 안녕하세요. 맛있어. 자, 이 정도 맛 표현하면 되지. 얼마나 더 맛 표현해야 됩니까? 야수님은 운동하시나요? 달리기 이런 거 조금씩 조금씩 해요. 달리기. 고기가 이 정도 기름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좀, 고소하고 맛있지, 돼지 기름이, 기름 더 넣었으면 뻣뻣해갖고 맛이 또 별로. 봐봐. 기름이 때깔 흐르는 거 봐봐. 와, 돼지 기름. 맛있어. 기름이 어느 정도 있어줘야지. 이거 다 먹으면 1.8kg. 과연 고기를 다 먹을 수 있을 것인지 남길 것인지.
고추장에도 찍어 먹어볼게. 안 됐다. 한요 정도만 먹고, 자, 이만큼은 남겨야 되겠다. 빨리 먹어야죠. 자, 별 국내산 아니고 독일산. 자, 이거만 먹을게요. 이거 하고. 3장을 찍어가지고. 그것까지. 카카오 닙스 엄청 맛있어요. 초콜릿 맛 나요, 초콜릿 맛.